SK이노베이션과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죠. 2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포드가 배터리셀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혜라 기자. 네, 외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SK 이노베이션과 포드가 20일이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합작 법인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덧붙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쓸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양사가 설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행보가 포드가 전한 목표와도 좀 방향이 같은데요. 포드는 앞서서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에 24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인기차종 뭐 픽업트럭이라든지 이런 인기차종을 포함해서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순수 전기차도 판매 중이고요. 이번 소식 같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투자 나서면 미국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포드 쪽에서는 이번 보도되고 나서 SK이노베이션은 소중한 공급업체가 맞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SK이노베이션 쪽의 입장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고객과의 비밀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이번 행보에 있어서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수순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거듭 언급이 되고 있는데 18일에 직접 포드 전기차 공장, 이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중국에 뒤질 수가 없다.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 뒤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직후에 이뤄진 이러한 보도 내용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22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기준인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SK 최태원 회장 역시나 이번에 방미 일정에 동행을 한다라고 밝혀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SK 그룹 쪽에서도 미국의 친환경 정책 등 이런 큰 그림에 부응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GM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한 다음에 공장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다시 그러면 LG엔솔과의 어떤 SK 경쟁이 또 시작된 건가요? 일단 양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죠. 전개되고 있다라는 네네.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이 양사가 모두 지금 손을 잡고 네. 합종 연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로써 차 업체는 배터리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배터리 제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이 시장 점유율을 좀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 력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또 이 선점 선두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경쟁의 심화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겠죠. 이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완성차 1위 업체 GM과 네. 2019년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2025년까지 7조 원을 오하이오주 그리고 테네시주에 각각 이 공장 설립하는데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공장에서 2024년까지 연간 총 70기가와트시 이게 결국 전기차 105만 대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5조 원 이상을 이제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전해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포드 연합이 이런 앞서서 합작사를 설립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연합에 맞설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1, 2공장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1공장은 22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1, 2공장이 가동이 되면 생산 능력이 21기가와트시로 늘어나게 되는데 매년 전기차 30만 대 분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터리 소송이 또 앞서 합의가 잘 이뤄지면서 이 폭스바겐, 포드 또 이 배터리 납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랑 헝가리 쪽에서도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영향력 확대
때 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25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125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전기차 약 180만 대의 동력을 탑재될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네, 지금 오늘 시장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SK하이닉스, LG화학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은 또 LG엔소 같은 경우에 IPO도 예정돼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의 이 전망이라든지 전략도 좀 짚어주시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런 생산 능력 증가 역시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언급이 됐는데요. 일단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별 업체별로 좀 살펴보자면 LG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1분기에 이미 실적치가 나왔는데 전지랑 석유화학이 두 분 모두 나란히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바가 있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하반기 IPO가 예정이 돼 있는데 추가 투자에 투입할 실탄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분할이 되니까 이제 수급상 LG화학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의 종속회사로서 이 LG화학이 최대 주주지를 지속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주주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실적 개선, 그러니까 성장으로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체는 LG화학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연구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에 LG화학이 전구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가치평가도 향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담을 단기적으로 좀 덜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11일 SKIT IPO 상장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7월에는 SK루브리컨츠 지분을 한 40%가량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서 배터리나 분리막 사업 간에서 영업 이게 이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또 SKIT를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11일에 우리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18일을 제외하고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아직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런 증권사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증권사 제시한 목표가치를 보니까 일단 유안타에서 10에서 한 16만 원 선으로 향후 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메리츠 증권에서 1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하단 상단 한 8만 원 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위하는 사업이나 자본력이 우수하지만 지금 이렇게 목표 주가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는 조금 의견은 좀 분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영위하는 사업이나 이런 자본력 자체는 우수하지만 일단 IPO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3개월 후부터 매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 기관별로 기관 매물 출의 물량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